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충훈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정이 넘치는 따뜻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우리 지역 청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청춘들의 희망찬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너지 가득한 새해를 맞이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손님은 바로 꽃으로 마음을 전하는 플로리스트 김성준 씨입니다. 아직 20대지만 벌써 꽃과 함께한 지 9년 차가 됐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수상 경력도 자랑하는 청년입니다. 자, 2022년 첫 소식, 따뜻하고 향기로운 청춘의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그 새해를 또 맞이해서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2022년은 어떤 해가 될 것 같으세요? 2022년은 아무래도 제가 작년도 20년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처음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시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발판이었으면은 22년도에는 그 발판을 뛰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이곳이 공간이 좀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확실히 그 꽃과 함께 한 사람이라 그런지. 네. 어, 꽃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저랑도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이거 스튜디오 이름이 있잖아요. 네. 이름이 뭔가요? 라누벨 스튜디오입니다. 라누벨?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제가 이제 잠깐 그 프랑스에 유학을 가려고 불어를 공부할 때 이 그 브랜드 이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누벨보크라는 그 영화에 관련된 단어가 있는데 네네.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오. 네. 그게 이제 NOUVELL인데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게 NOUBELL입니다. 원래는 V인데 네. B로 바꿨어요. 오. 그게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아, 단순히 쓰기가 네, 편해서.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뭔가 뜻은 그냥 정해진 뜻은 없고요. 한 가지 일만 하고 싶지 않아서 좀 여러 가지 계속된 새로운 일들을 하고 싶어서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을 가진 라누벨로 정했습니다. 네, 꽃을 함께 하고 있지만 이 꽃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네.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까지 좀 보여지는 그런 네. 명인 것 같아요. 네. 수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상들이 이렇게 좀 있었고 그 상에 대한 좀 의미까지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 같은 경우에는 장관상 같은 거를 몇 개 보유하고 있어요. 오. 우선은 고용노동부 장관상이랑 예. 그리고 축산식품부 장관상 네네. 그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네네. 나머지는 뭐 전국대회 같은 데에서 뭐 금상 아니면 동상 그리고 우수상 이런 식의 상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채점을 매겨요? 예쁘게 한 거 아니면 뭐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낸 거 뭐 이런 좀 수상의 어떤 요인이 있나요? 이게 정해진 답이 없어요. 채점을 하는 데에서. 네네. 그래서 되게 각각의 사람들마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자체 분들도 네. 여러 명이서 우선 채점을 하는 방식이고요. 네네. 올림픽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최고점과 최하점은 제외하고 네네. 나머지 점수에서 평균점을 내서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창의성, 그리고 구성, 색상,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채점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꽃 수업도 함께 하고 계잖아요. 네. 네. 그 수강생들은 좀 얼마나 되고 이거 스튜디오에서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수업은 보통 이거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거나 네. 아니면은 학생 학교 같은 데 이제 출강해가지고 직업 체험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 이제 작업실을 시작했기 때문에 학교 같은 데에는 익산에 지금 한 네다섯 군데 정도의 그 출강을 다녀왔고요. 기업도 지금 출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작업실에서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나 아니면은 화해장식 기능사인 국가 자격증 그런 그 자격증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통 이렇게 좀 수강을 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작업실을 열 때 네. 연령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이제 연령대를 생각해봤을 때 보통 주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그 예상을 하고 열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네,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또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평일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직장인이나 아니면 주부분들이 많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제 나이 또래 한 24살, 25, 26 그래요?
그분들 그 나이 때 분들이 진짜 많은 수업을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 젊은 분들이 이렇게 그 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네. 이러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청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되게 본업과 좋아하는 일을 따로 두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캐.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그런 거에 이제 만족감을 느끼지 않으시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강생들 중에서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수강생들이 있어요? 아, 이 수강생은 야, 어떻게 이렇게 또 변하게 됐지? 또는 아, 이런 수강생도 있네? 라고 이렇게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가장 힘들 때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그 수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네. 국가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화해단식 네. 기능사. 아, 근데 그게 네. 합격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근데 4번 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두 분이 저한테 배우고 두 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다시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리겠다 하고 네네. 그냥 무보수로?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네. 또 다른 두 분도 같이 배우게 돼서 총 4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저한테 이제 처음 수강을 했던 네 분이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합격시키려고 저도 그만큼 공부하고 그랬구나.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여쭤보고 네. 뭐 그런 식의 과정에서 그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준 씨한테 굉장히 뭔가 진정성을 많이 느꼈겠어요. 네, 아 그런 것도 있고 저도 네. 물론 많이 배운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분들이 합격은 했죠? 나중에 네네네. 다 했습니까? 네. 하고 나서 혹시 뭐 선물 같은 거 따로 안 줬어요? 꽃 선물 줬나요? 선물은 제가 줬습니다. 네. 작은 아, 그냥 그래? 제가 만든 작은 것들을 그냥 선물로 드리고 네. 지금도 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놀거나 그런 식으로 좀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 제자인데 네. 제자를 이렇게 좀 성공시키기 위해서 네. 어떤 뭐 스승의 정말 막 그 고민과 고뇌와 공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농사까지 지으신다고 들었어요. 농사라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뭐 흙을 파내고 모종을 심고 막 이렇게 막 기르는 그 농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농사 시작된 것도 네. 원래는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차별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대회에 나갔던 것도 부모님이 꽃집을 하고 계신데 아, 네. 네. 꽃집을 할 때 뭔가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예.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필요한데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고등학생 때도 이제 화해학과였고 대학생 때도 화해학과인데 그렇구나. 그 기간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대회여서 이제 경력을 쌓자라고 했어요. 근데 경력을 쌓고 나서 보니까 꽃이란 게 음식처럼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해서 사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사는 게 이제 꽃이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굳이 경력까지 찾아가면서 사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가치가 있는 게 더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 입장에서도 같이 가치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농고 농대를 나오다 보니까 농장에서도 일하고 유통회사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지금은 꽃집까지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꽃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네. 농장에서 생산해서 네. 시장에 납품하는 가격을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중간에 유통이 얼마나 거치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꽃집을 하면서 꽃시장에서 꽃을 사올 때 그 네. 가격의 차이를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아,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농장을 하게 돼서 예. 유통도 제가 하고 가공까지 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싼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소비자들도 당연히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뭔가 좀 꽃에 대해서 좀 더 접근성을 좀 더 네. 좋게 하기 위해서 네. 이 농사를 시작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플로리스트로 활동하는 것도 사실 그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좀 고민거리가 많은 또 직업일 수도 있는데요. 또 수강까지 하고 있으니까. 근데
농장까지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이게 괜찮은 일인가요? 몇 평이나 또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20평 정도 하고 있거든요. 1220평이요? 네. 본인 땅입니까? 네, 이게 네. 그 제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제 돈이 많아서 샀다기보다는 네. 그 국가 정책 중에서 청년 창업농이라는 국가 정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네. 1년에 한 번씩 해서 면접 보고 뭐 서류 합격하고 해가지고 네. 몇 명을 뽑아서 그 시나 도마다 몇 명을 뽑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뭐 대출도 해주고 뭐 이자를 좀 싼 값에 대출해주고 네. 그리고 농사 짓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정책을 이용해서 땅을 매입한 다음에 네네.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건데 물론 힘듭니다. 쉬운 건 없죠. 맞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농사도 만약 시작했으면 잘 해야 되니까 네네. 대신 이제 그 가족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세요. 부모님이나 또 다른 지인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네네. 그만큼 저도 이제 책임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쉬는 날이 거의 없죠. 한 2, 3주에 한 번 쉰다던가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도 농장까지 운영하지 않으셨죠? 꽃집을 네, 하고 계시지만 네. 농장까지는 이렇게 손을 댈 수 없었는데 네. 아들은 그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뛰어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들이? 아, 부모님을 뛰어넘다기보다는 네. 아직까지는 네. 약간 민폐 많이 끼치는 그런 아들이지 않을까. 계속 일을 벌리니까. 네, 그렇죠. 부모님은 뒤처리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네. 저도 같이 도와드리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참 그 청년들이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인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이런 전공을 했다고 해서 직업을 또 그렇게 예, 이어서 또 찾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 또한 네. 뭐 공대 출신인데 지금 아나운서 하고 있으니까 네. 예, 다른 길을 완전히 걷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 그러면 성준 씨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뭐 플로리스트를 가기 위한 꽃과 함께한 그런 전공들을 했는데 혹시 다른 직업을 내가 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다른 직업은 생각 한번 해보긴 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요리사인데. 요리사? 네. 근데 너무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때는 약간 도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부터 꽃을 잘했던 건 아니에요. 18살, 19살 때 대회를 했는데 그때 2년 동안 나갔던 모든 대회에 다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선에도 한 번도 못 올라가 봤고 아 처음부터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약간 제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에게 요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때 먹을 수 있는 욕은 다 먹었어요. 아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 욕을 많이 드셨구나. 예, 예. 도망치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먹어가지고 예. 그래서 20살 때 이제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좀 더 대학생은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다 투자해가지고 이제 대회 쪽으로 연습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좋은 성과를 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연습 안 하고 놀라고 하고 하니까 결과가 안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이 방송을 듣는 뭐 젊은 층이 아니라 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큰 의미가 담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 여러 가지 뭐 실패의 경험도 맛보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예. 그런 분들에게 좀 응원이 되는 이야기이지 않았나. 네. 예. 그 자신을 믿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연습을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도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 이상 임계점을 네. 더 넘을 수 있다. 네. 예, 넘어서야만 예,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네. 만족스럽게.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성준 씨가 꽃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식물에 둘러싸여서 저희가 하지만 좀 가장 좀 좋아하는 꽃. 예, 뭐가 있습니까? 여기 꽃 준비되어 있는 것 중에 네. 이제 퐁퐁수국이라고 네. 한 대 꺼내 보시면은 네. 한번 보여 주세요. 아 이게 수국이에요? 아니요 소국입니다. 아 소국. 아, 네. 그래요? 아, 네. 퐁퐁 국화라고도 불리고요. 아 국화. 네. 네 이제 품종이 약간 다른 겁니다. 네네네. 되게 귀엽게 생겼지 않나요? 예쁜데요? 네. 네. 색깔도 네. 흰색도 있고 노랑, 보라 그리고 이거는 자주 색깔인 거예요. 냄새도 참 좋다. 향기도.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꽃말 같은 것도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프로포즈 할 때나 많이 사용되는 꽃이고요. 꽃말 같은 경우는 진심. 그리고 나는 진심입니다. 라는 그런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연인분들에게 많이 드리는 그런 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참이 꽃을 이렇게 보면 물론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언젠가 이렇게 이제 잘라져 있으니까 언젠가 이제 시들잖아요. 꽃들이 보통 얼마 만에 이렇게 좀 시듭니까? 보통은 저희가 일주일 잡고 있습니다. 일주일. 아, 근데 그 시드는 과정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시듬의 과정까지도 목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저는 농사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보게 됩니다, 과정을. 처음에 새싹일 때부터 봐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 꽃이 그 시드는 과정까지를 보게 되는데, 그냥 그 하나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씨앗에서 이제 새싹으로 가고, 그리고 꽃으로 하면서 이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그 에너지를 가 시드는 과정 또한 저는 이쁘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아서 좀더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서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꽃 사면 뭐해? 어차피 시들 건데. 약간 이런 사람들인데, 아, 그 과정조차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꽃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철학도 또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SNS 보니까 보통은 꽃집을 운영하시면 SNS에 오늘은 어떤 꽃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하면서 거의 뭐 판매 형식, 그러니까 홍보하는 그 판매를 홍보하는 형식의 SNS를 주로 볼수 있는데, 우리 성준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뭐랄까? 그 꽃에 대한 어떤 자신의 고찰? 사색? 사유?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제가 SNS를 시작한 거는 내 상품을 사달라라기보다는 저 이런 것도 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도 이만큼 하는데 이것 좀 봐달라고. 그리고 제가 이만큼 하면은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그냥 SNS란 거는 김성준, 그러니까 저에 대한 그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싶고, 보여줄 수 있는 모습도 다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런 걸 쓰면서 또 자신이 많이 축적돼 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저 준비가 돼서 뭐 글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쓰면서 내가 더 생각하게 되고,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더 맞습니다. 발전해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 실제로 많이 좀 느끼시기도 하시죠. 진짜 많이 느끼죠. 알겠습니다. 그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그 원동력이 되는 뭐 주변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저 진짜 잘하는 것도 얼마 없고,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저보다 다한 가지씩 다 잘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려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힘들 때 주변 사람들 보면은 아 저렇게도 하는데 나라고 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 좀 기억에 남는 사람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죠. 제가 부모님.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의견을 밀어붙일 때가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제 의견을 그대로 말하곤 하는데, 불도저처럼 나 그렇죠. 할 거야 이렇게 농사 할 거야. 맞죠.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죠. 그리고 합의점도 잘 찾아주시고요. 아, 그래요. 부모님하고 이렇게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부모님 존경하고 참 좋아하지만 그래도 김성주는 김성주만의 길이 있고 또 의견이 있잖아요. 같은 꽃집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안 싸웁니까? 진짜 많이 싸웁니다. 아, 그래요? 이게 막 싸우기보다는 의견이 대립되면서, 그러니까 부모님은 여태까지 꽃집을 몇십 년을 하셨으니까 그 부모님만의 노하우란 게 있고, 저는 이제
바뀔 노하우들을 제시하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의 투닥거림은 굉장히 많죠.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풀어내세요, 이렇게? 꽃을 선물해 줍니까? 그거는 근데 이야기밖에 없다 생각해요. 대화밖에 없다? 네, 계속 이야기하고 감정이 연애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는 네. 그냥 말하지 말고 조금 일을 하다가 다시 차분해졌을 때 이야기하고 해결책 여쭤보고 상대방 이야기 듣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혹시 감정 상태가 요동칠 때는 네. 꽃도 잘 안 만들어집니까? 그게 진짜 네. 커요. 그 꽃을 할 때 네. 이게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날따라의 손 컨디션 그리고 그날따라 제가 보는 컬러의 시각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달라져요? 그렇죠. 완제품을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그렇구나.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유의하면서 생각하는 게 네. 다음 날에 일할 수 있는 컨디션인가 라는 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이제 실행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꽃을 하다 보면 네. 감정을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겠어요. 네. 그리고 노하우도 은근히 생기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노하우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하루에 수십 번 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감정 상태가. 네. 이럴 때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잠깐 쉽니다. 한 10분 정도라도. 그냥 다 내려놓고 쉬면서 그냥 혼자 따뜻한 차 같은 거를 저는 주로 마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냥 밖에 이제 내다보고 있거나. 아, 차를 넣고 밖에 청승맞게. 청승맞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내가 왜 화났지? 라고 저한테 되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화났지? 네. 아, 내 감정이 왜 이렇지?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원인은 또 자기한테 있는 겁니까, 이렇게? 네. 그럴 때도 있고 아무래도 상대방한테 있는 경우도 있죠. 물론 있죠. 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근데 막상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제가 또 더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왜 못 참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다음 걸 준비하기도 편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원래 송준 씨 이렇게 좀 차분한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꽃을 하면서 좀 바뀐 건가요, 성향이? 많이 바뀌었죠. 원래는 이렇게 차분한 사람이 아니라 되게 신나하고 잘 놀고 약간 이런 성격이었는데 조금 더 섬세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섬세하게 하려고.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서 이제 꽃집을 운영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준 씨가 이제 투입이 됐는데 네. 그러면서 한 지금 9년 정도 일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좀 바뀐 점, 꽃집 운영에 있어서 좀 바뀐 점들이 있나요? 시청 근처다 보니까 네. 관공서가 많아요. 네. 그러면은 관공서는 행사가 많죠. 그러네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지금 많이 심해져 있습니다. 없네. 네, 행사가 많이 취소돼 있는 상황에서 네. 제가 이제 작년도 2021년부터 꽃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제가 먼저 해야 될 거를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잘 못하시고 저는 이제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쪽이죠. 온라인 쪽을 파는 게 조금 더 이 상황을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뭐 이제 플레이스나 아니면은 예약권을 받는 형식이나 그리고 SNS를 운영하면서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찾으시는 것보다 SNS로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점이 제가 들어가서 바뀐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일단은 새로운 활로를 뚫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 많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인센티브 같이 같은 형식으로 받고 있어요. 월급을 적게 받는 대신에 제가 받은 그런 주문권 있잖아요. 저는 지금 SNS만 제 주문권으로 포함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월급을 적게 받고 그 SNS로 받은 거 해서 그 원금값만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불만 없습니까?
뭐 점점 많아질 거 생각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버이날에 이렇게 카네이션 좀 달아드리잖아요. 네. 네. 근데 꽃집 운영하고 있으니까 카네이션을 이렇게 꽃집에 있는 카네이션 떼서 달아드리기도 좀 뭐하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일하느라 우선은 제일 바빠서 네. 못 챙겨드릴 때가 많아요. 아, 그때가 한참 꽃집에 네, 한참 제일 바쁠 때니까 1년 중에 제일 바쁠 때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못 챙겨드릴 때가 많고 차라리 그러면은 좀 중요한 그런 밥 같은 거를 사드린다던가 네. 아니면 아, 옷이나 차라리 네. 그런 식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결혼기념일이나 생신 때 꽃을 한 번씩 선물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어떻게 좋아하세요? 이게 이 꽃이 그 꽃이고 이 꽃이 그 꽃이고 한데 부모님들이 감흥이 어떠실지도 궁금해요. 네. 이게 네. 저도 처음에는 부모님이 꽃집을 하셨으니까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선물 받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저한테 엄마도 꽃 받는 거 좋아하신다고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꽃 받는 거 좋아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안 팔고 받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네, 오히려 한 번씩 선물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꽃 작품들을 보면 다 다르잖아요. 네. 이 꽃의 어떤 뭐 색깔이나 또 형태나 종류에 따라서도 어떻게 DP하고 어떤 병에 이렇게 넣어두냐에 따라서 그 꽃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네. 그런 디자인적인 영감은 어떻게 얻으세요? 우선은 저는 진짜 다른 사람들 걸 많이 봐요. 그래서 많이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했네, 이 사람은 이렇게 했네 하면서 그 본 시각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많이 담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따라해도 보고 네. 제가 원래 하는 거에서 더해도 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꽃 같은 거 고를 때에도 지금 여기 있는 꽃을 참고로 보면은 네네. 보통 예. 지금 레드톤에서 자주로 넘어가는 색깔로 잡고 있어요. 아, 이렇게 갔다가 네. 넘어가고 네. 거의 요즘 같은 추세는 유사색 계열이나 네네. 유사색이 그 색상환에서 이제 빨강, 네. 빨, 주, 노초, 파란보라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빨강, 주황 바로 옆에 있는 색깔을 사용하는 걸 유사색이라고 말하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색깔을 잡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 그렇군요. 그게 좀 트렌드군요. 네, 요즘에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성준 씨는 어쨌든 뭐 아티스트라고 우리가 불리려면 네. 뭐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서 내 것을 어떻게 창조하고 만들어가는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성준 씨만의 뭐 시그니처 디자인이라든지 네. 뭐 그런 뭐 생각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저는 따로 제 시그니처라고 생각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그래요?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네.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네. 제 게 없는 만큼 남의 거를 더 잘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트렌드라는 게 제각기 변하는데 그 트렌드에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내 것이 있으면 이제 그것만을 고집하는 네. 경우들이 있어서 딴 것들을 이제 좀, 좀 흡수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내 색깔을 없앰으로써 네. 더 자유분방하고 네.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게 또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작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오늘 이 중에서 요거는 진짜 한번 내가 방송에서 완전히 한번 좀 소개해보고 싶다. 카메라 앞에서 하고 싶은 게 있나요? 하고 싶은 네, 거는 네. 지금 보면은 여기 네, 잘 고르셔야 될 텐데 네. 이거는 이제 와인병 장식인데요. 네. 와인병에 이렇게 진짜 생화네요 이게? 네, 생화인데 프리저 무드라고 네. 이거는 생화를 약품 처리해가지고 네. 반영구적으로 한 2, 3년간 볼 수 있게끔 아, 제작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와인병 장식해 놓은 이런 디자인 같은 게 아, 와인병이 이렇게 하긴 우리가 꽃을 네. 와인병에 넣은 것만 생각했지 아, 그렇죠. 바깥에 이렇게 둘러서 디자인하는 거는 저도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념일 네. 같을 때나 이게 프리저브드는 제가 보관하려고 프리저브드로 만든 거고요. 그렇구나. 보통 매장 같은 데에서는 네. 생화나
아니면은 보통 생화로 많이 제작되는 편이죠. 컬러 문의 받고 와인병 문의 받고 그리고 제작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준 씨는요, 올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되게 번뜩이는 생각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우리도 뭔가 좀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제 앞으로의 목표인데 꽃집을 하는 사람의 그 플로리스트의 입장과 농장을 하는 그런 농장주의 입장이 달라요. 확실히 직업도 다르고 근데 둘 다 화해를 보는 시선은 똑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화해는 조금 더 꽃 가격이 싸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선물용으로만 꽃을 찾는 게 아니라 집에도 몇 송이 꼽아놓고 그거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우선 처음일지 아니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벌써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린 입장에서 농장에서 좀 싼 가격에 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대중적인 그런 꽃 소비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그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신년 특집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주 씨 첫 번째 청춘과 함께 했는데 청춘의 어떤 그 바람대로 성주 씨의 바람대로 많은 사람들이 꽃냄과 함께 꽃과 관련된 추억을 많이 향기로운 추억을 많이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